지난 201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. 2월 18일 오후 7시쯤이라고 하는데 필리핀의 관광도시죠. 한 관광도시 유명 호텔 앞에서 6발의 총성이 울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. 오로지 한국인 관광객에게만 집중됐던 이 6발의 총탄. 3년 전 필리핀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초저녁 필리핀을 뒤흔들었던 6발의 총탄.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었었죠? 왜 다시 언급되는지 먼저 간단하게 정리해 보시죠. 네, 당시 60대 남성이 쓰러진 것이고요. 네, 숨졌습니다. 그런데 총을 쏜 사람은 갑자기 나타난 오토바이 귀환입니다. 네. 두 명이 등장했고요. 이 사람들이 총을 6발을 쏘고 숨지게 만들었습니다. 그런데 이 60대 남성은 그 40대인 그 사업가와 저녁 자리를 가지게 되어 있었습니다. 그 필리핀에 온 이유도 이 남성을 만나기 위한 것이었는데 네. 갑작스럽게 숨진 겁니다.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좀 더 살펴봤더니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. 그 당시에 60대 남성에게 40대 사업가가 돈을 5억 원을 빌렸습니다. 하지만 이 40대 사업가 그 다음 해 도박으로 돈을 모두 탕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경찰은 40대 남성을 조사를 많이 해봤는데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사건이 미궁에 빠져 있었습니다. 네. 자, 그러니까 도박으로 5억 원, 빌린 돈을 다 탕진을 했고 필리핀으로 관광을 오라고 초대를 했고 그리고 같이 밥 먹자고 해서 만난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아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 근데 내가 왜 그 사람을 해코지하냐라고 그렇죠. 부인을 하는데 전혀 증거가 없었다면서요. 그러니까 경찰이 봤을 때는 이 40대 남성이 신시인데요. 신시의 네. 범행 동기는 확실히 보이는데 이 증거를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. 그래서 네. 경찰이 머리를 좀 썼어요. 네. 이 신 씨가 영어를 좀 못하다 보니까 네. 이 사람이 혼자서는 못할 것 같으니까 아하. 통역을 한 사람을 찾은 것 같아요. 아. 그래서 계속 가다 보니까 신 씨의 운전기사라든지 통역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 네. 그 통역자가 이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 사례를 청부했다. 아. 그리고 특히 찰리라는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청부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결국은 증거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영어를 못한다라는 점에 착안해서 경찰이 그러면 분명히 말을 통역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. 그 사람이 찰리였다고요, 이름이? 아, 네, 그렇습니다. 이제 찰리를 찾아야 되는데 네. 직접 찰리를 바로 찾지는 못했어요. 아. 근데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수사한 결과 찰리의 친구를 만납니다. 아. 찾게 됐는데요. 이 찰리의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. 실제로 이 신 씨가 그 남성을 찰리라고 불렀고 네. 이 찰리가 신 씨의 어떤 그 청탁을 받고 청부를 받고 한국인을 해치기 위해서 총을 빌려갔다. 바로 아. 내 총을 빌려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를 네. 찾게 된 거군요. 그래서 이 찰리의 친구를 통해서 이제 그 찰리를 또 이제 찾게 되고요.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 찰리가 피해자를 살해하러 갈 때 또 누가 대신 오토바이를 운전해줬습니다. 아. 그 오토바이를 운전해준 공범까지 한꺼번에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성과를 올렸고요. 이렇게 모든 상황을 다 이제 증거까지 수집을 하고 추궁을 하자 이제 사건 발생한 지 3년 4개월 지난 후죠. 네. 드디어 이제 자백을 했는데요. 그러면서 그동안 죄책감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어떤 그 청부살인, 살인교사했던 혐의를 인정을 하고 자백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이렇게 살인을 청부하면서 줬던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740만 원이었습니다. 아, 그럼 사람을 대신 목숨을 아사가게 해주는 대가로 받은 돈이 740만 원 받게 되지 않았다고요? 아, 어쨌든 이 경찰이 끈질기게 주변 사람들을 탐문해서 3년 4개월 만에 이 자백을 받아낸 건데 황당합니다. 네. 이 자백을 받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지금 법적으로 구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렇죠. 이게 왜 그런 거예요? 이게 증거가 없는 겁니다. 또 정범, 찰리를 잡아야 되거든요. 찰리를 잡아서 이 사람이 살해를 했고 그 사람 그 입을 통해서 교사를 했던 사람이 신모 씨라는 자백 같은 걸 받아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구속을 못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구속이 된 상황에 구속을 18일 날 했습니다. 그 이유는 이 허 씨, 피해자 허 씨 사진을 찰리한테 보낸 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. 그리고 아하. 제일 중요한 패소죠. 패소 몇십만 패소가 같다라는 명세서 같은 것들을 확보할 후에 그때서야 이제 자백하고 보강 증거가 있기 때문에 18일 이후에 구속이 된 겁니다. 그까지는 구속을 못했었습니다. 자,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건 피의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. 필리핀에서 청부 살해를 하면 잡히지 않을 것 같았다.
이게 무슨 뜻입니까? 아, 네. 필리핀의 범죄율이 굉장히 높고 또한 네. 흉기도 많기 때문이라고 짐작이 되는데요. 네. 아, 실제로 이제 필리핀의 그 수도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근무하는 보안요원의 이야기인데요. 총을 이제 돈을 받고 살해에 쓸 총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있다. 그리고 또 아, 이게 일반적인 그런 가격대도 형성돼 있는데요. 이제 250만 원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아, 이게 아는 사람이 직접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살해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뭐 나쁜 사람이라고 판단된다면 그 10분의 1인 아, 25만 원, 한화 25만 원으로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얘기했는데요. 필리핀이 실제로 총기가 굉장히 많이 범람하고 네. 있다고 합니다. 물론 총기 소유나 이런 그 수대의 허가 절차가 있어야 되지만 허가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만 또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고요. 특히나 2년 전에 아, 총기 36만 정이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뭐 증발해 버렸다. 그렇다면 네. 현재 이제 등록되지 않은 총기가 그 정도 어딘가에 있을 텐데 여기에 더해서 또 사제 총기까지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리고 또 사제 총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도 안 되는 돈에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. 아이쿠. 그렇기 때문에 총기가 많고 범죄율도 높고 결국 네. 한인 상대로 한 범죄도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필리핀 이거 무서워서 어디 여행 가겠습니까? 관광지는 괜찮겠죠. 알겠습니다.